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 발품 부동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매물은 진영 신도시 아파트를 대표하는 진영 자이 아파트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36평형의 중층의 매물인데 아주 좋은 가격,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나와 있는 금매물이 되겠습니다. 2억 2천만 원에 나와 있는데 만일에 하신다 그러시면 매수를 하신다 그러시면 조금은 조율을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그렇다고 많이는 안 되고요, 조금 더, 지금 최저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요약표입니다. 요약표를 보시면 36평형이고요, 중층의 매물이 동향입니다. 36평형은 자이 아파트에서 36평형은 동향과 남향으로만 나와 있는데, 오늘 매물은 동향의 매물이 되겠고요. 중층 매물입니다. 중층 매물 동향이고요. 현재 공실입니다. 현재 공실인데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억 2천이 지금 자이 아파트 나와 있는 36평형, 35평형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대 매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해드린다는 게뭐 많이는 안 돼요. 조금, 정말 조금, 가장 최저가인데 더 해드린다는 건 조금 더뭐 주인분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조금은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고요. 자, 평면도, 위치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위치는요, 이쪽이 중앙초등학교고요. 이쪽이 주출입구인데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부출입구인데 이쪽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여기 311동 매물이에요. 주출입구 바로 앞쪽에 있는 311동의 여기 1호 라인입니다. 이게 동향이에요. 이렇게 동향을 보게 되는데, 311동이 주는 매력 좋죠? 예. 출퇴근이나 진출입 하시기에 상당히 좋죠? 예. 그러면 뭐 여기로 나와서 이렇게 해서 밀양 쪽으로 가시기도 좋고, 이렇게 국도 25호선 따라서 창원 가시기도 좋고, 이쪽으로 따라서 또 국도를 이용해서 김해도 가시기 좋고, 또 창원으로 가시기 좋고, 동창원 IC 있죠? 예, 고속도로 올리기도 좋고요. 일단 주출입구 쪽이 가깝다는 게 굉장히 또 장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앞쪽을 쭉 나오시면 여기 보조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먹자 골목들이 많죠? 예, 이쪽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이 아파트 진영 발품 부동산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옆에. 자, 그리고 이게 중심 상업지입니다. 중심 상업지 이용하시기도 좋고, 자이 아파트가 주는 건 매력은 일단 생활권이죠. 생활권이 제일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봐주세요. 자, 그리고 평면도 한번 보실 텐데요. 평면도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포베이입니다. 포베이. 네, 판상형 구조로 해서 앞쪽으로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죠. 그리고 전실이 36평은 상당히 전실이 넓습니다. 자전거 한 3대까지는 충분히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지금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 팬트리 공간이 되는데 안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커요. 이쪽도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신발장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일자형 주방과 거실이라서 마탕기 잘 되고요. 자, 이제 뭐, 네, 현장 사진 몇 가지 보여드리는데 초록이 가득한 현재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네. 자, 오늘 매물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진영자이 아파트 311동에 그 동향의 중층 매물이 되겠습니다. 2억 2천으로 나와 있는데요. 진영자이 아파트 현재 나와 있는 35, 36평형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하실 분들에게는 주인분이 정말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할인해 주실 수 있다. 많이는 안 돼요. 조금 더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억 2천에 나와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또 외에도 저희가 자이 아파트 매물 많이 보유 중에 있습니다. 편하게 찾아주시면 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영 발품 부동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